볼륨을 높여요. 텐션 업 초대석. 여섯 글자 Q&A. 귀염둥이 말고. 켄씨, 항상 빅스의 귀염둥이 메인보컬이라고 본인 소개를 해왔던 걸로 아는데요. 네. 오늘만큼은 이 귀염둥이 말고 새로운 여섯 글자 수식어를 만들어서 인사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8년 만에 솔로 켄입니다. 이렇게요. 준비되셨죠? 네. 들어보겠습니다. 볼륨을 높이고 켄입니다. 와, 네. 와, 또 볼륨 홍보까지. 네. 감사해요. 자, 감사합니다. 이번 주 텐션 업 초대석. 성층권 정도는 가볍게 뚫어버리는 가창력. 가사 한 글자 한 글자에 진심을 담는 목소리. 빅스 켄 씨와 함께합니다. 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처음 나와보는데. 네네. 네, 빅스의 켄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엊그제 앨범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엄청 바쁘지 않아요? 그, 지금 음악방송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이제 여러 개 찍다 보니까. 네. 약간 정신없긴 한데. 와, 몸이 10개여도 부족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그러면은 오늘 어떻게 지금 밥은 먹고 온 거예요, 저녁? 네, 지금 근데 또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몸을 또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우, 속상해. 네, 그 네. 풀떼기 먹고 왔습니다. 사라다. 샐러드. 네. 샐러드 네, 드셨다. 네, 네, 네. 아지랭이님께서 뮤지컬 신데렐라 때 솔로 내줄 거냐는 팬들 질문에 아직은 무서워서 라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한 걸 기억하거든요. 아, 그쵸. 네. 드디어 때가 되었다고 각성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네. 아, 찾아보니까 이 신데렐라 뮤지컬이 5년 전이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켄 씨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솔로 무섭다고? 그, 네, 제가 팬들이랑 이제 제가 애기들이라고 하거든요. 아, 팬들한테. 애칭이 애기들이구나. 네, 애기들이라고 하는데. 네. 그 5년 전에 이제 신데렐라 할 때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는 좀 무서웠거든요. 솔로가. 왜냐하면, 네, 왜냐하면 그 뮤지컬 할 때도 이제 혼자 그 독립적으로 하게 된 거는 처음이었어요. 개인 활동을 한 건 처음이었어가지고. 신데렐라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무섭다고 했었는데, 이제 좀 지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뮤지컬을 제가 지금 거의 11작품을 했어요. 정말 많이 하셨네요. 네, 그래서 하면서 약간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좀 발라드 부르는 저의 모습은 어떨까 이러면서 이제 애기들이 들으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네, 솔로를 맞습니다. 준비를 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 켄 씨의 역사적인 첫 솔로 앨범인데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피디님 빵빠레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약간 신데렐라 같은데요? 맞아요. 2012년 빅스의 메인보컬로 데뷔, 2015년 뮤지컬 체스로 데뷔, 2019년 동영상 사이트에 개인 채널 개설하며 너튜버로 데뷔, 네. 그리고 2020년 무려 데뷔 8년 만에 켄 씨의 솔로 앨범이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네. 저 이렇게 반겨주신 거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앨범 진짜요? 나오고 나서 이제 네, 애기들이 가끔 이제 그 SNS로 보내주면 그런 것만 봤는데. 아, 이제 실제로 막 시작하셨으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아이고, 또 항상 난 캠페니아님께서 8년 만에 솔로 데뷔 축하해요. 앨범 나온 소감을 타이틀곡 10분만이라도 더 보려고 글자 수에 맞춰서 아홉 글자로 말해주세요 하셨는데. 어렵다. 아홉 글자 한번 글자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어떻게 세보면서 해볼까요? 네. 애기들 사랑 더 주려고. 와, 맞죠? 아홉 글자. 예. 이렇게 또 달콤한 시적인 표현을 아홉 글자 안에 꽉꽉 채워주셨네요.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 또 첫 솔로 앨범이기도 하고 네. 앨범 공개되기 전에 진짜 떨렸을 것 같은데 어때요? 정말 떨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솔로 앨범을 낸다고 했을 때 대표님이랑 사실 대표님이랑 미팅할 때도 떨렸었거든요. 아, 첫 미팅했을 네, 때. 네. 어떻게 내야 될지, 어떤 목소리로 나와야 될지, 뭐 앨범명은 뭘로 해야 될지 약간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그리고 선공개곡으로 이제 먼데이키즈 그 진성이 형이랑 이진성 형이랑 같이 이제 5월 네. 6일에 견뎌야 하는 우리에게라는 곡이 나왔었어요. 네. 근데 그때가 정말 제일 떨렸어요. 왜냐하면 첫 딱
예. 선공개곡으로 이제 나오게 돼가지고 굉장히 떨렸습니다. 그때 네. 또 우리 아기들 분들이 막 좋아해 주셨을 텐데 기분 어땠어요? 네. 그때 되게 뿌듯했고요. 그리고 그 음원 순위에도 올라갔었어요. 그 차트에도 그래서 상위권에 있었어가지고 네. 짧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너무 행복했죠. 좋았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앞에 질문도 잠시 이렇게 드리긴 했었었는데 전에는 무서웠지만 이제는 솔로 내야겠다 생각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까요? 그때부터 저는 사실 담아두고 있었어요. 그 이제 아기들이 항상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계속 1년 지나고 또 이렇게 지날 때마다 항상 솔로 앨범 내달라고 노래 제가 뭐 커버곡을 올릴 때나 아니면은 뭐 이제 OST를 불렀을 때 그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봐가지고 네. 그때부터 아 진짜 이제는 안 되겠다. 무조건 내야겠다 해가지고 더 이상 늦출 순 없다. 네, 그래서 좀 오래 걸렸지만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나온 또 앨범이군요. 네, 맞습니다. 또 타이틀곡이 10분이라도 더 보려고 제목부터 아주 아련아련한 감성이 느껴지는데 이 곡 어떤 곡인지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우선 10분이라도 더 보려고는요. 네. 한 남자의 이야기인데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만한 사랑과 이별에 대한 내용을 약간 가사에 담아본 그런 곡입니다. 네. 일단 제목만으로도 너무 공감되거든요. 10분이라도 네. 더 보려고. 제목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또 감사합니다. 엊그제 공개된 진짜 네. 따끈따끈한 신곡을 들어봐야겠죠. 네네. 켄 씨가 한 소절을 딱 불러주시면 저희가 바로 진짜요? 음원으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네. 켄의 10분이라도 더 보려고. 10분이라도 더 보려고 한참을 달려와서 숨이 차게 널 끌어안던 날 10분이라도 더 보려고 켄 씨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와 정말 이 발라드 안에 그 절절함, 애절함이 우리 또 켄 씨의 시원시원한 이 고음 이 창법에 막 다 녹아있네요. 감사합니다. 와, 막 가슴을 열심히, 때리네요. 그렇죠? 네, 노래가. 굉장히 열심히 불렀습니다. 진짜 그 고음이 장난이 아니세요. 감사합니다. 그 한번 그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어떤 그 에피소드요? 고음 때문에 이제 한번 그 콘서트 때 천장을 한번 뚫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비가 새요? 그 이후로? 네. 그 이후로 비도 새고 네, 눈도 새고 장난입니다. 잘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실제로 뚫었다는 가수분은 제가 여기서 처음 만나거든요. 아 진짜요? 뚫은 분이 여기 있었네. 네. 바로 접니다. 혹시 이번 노래 듣고 네. 이렇게 주변 분들 중에 해줬던 얘기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거나 가장 고마웠던 좀 말이 기억나는 게 있나요? 저는 그 말이 기억나요. 이제 진짜 노래하는 것 같다. 네. 가수 같다. 이런 말을 들었었어요. 와, 그 얘기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때 솔직히 잠을 못 잤거든요. 그때 예, 그날 잠을 못 자서 되게 다음날 스케줄이었는데 네, 눈이 좀 쾅할 정도로 기분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네, 그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진짜 인정받는 네, 약간 그런 뭔가 기분.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되게 뭉클하셨겠다. 네,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재환이가 있어 세상은 빛나님이 지금부터 딱 10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떤 걸 할 거야 하셨는데 아 켄 씨의 본명이 이재환 씨예요. 네 맞아요. 이재환이에요. 그렇다면 자 10분 동안 내가 자유 시간이 생긴다 하면 뭐 하고 싶어요? 10분 동안이요? 응, 지금부터 딱 10분. 저는 노래를 부를 거예요. 네,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노래를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이 음악 자체를. 네, 맞아요. 노래 그러니까 흥얼거리는 것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노래 그냥 틀어놓고 거기에다가 화음 쌓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아, 그냥 노래 틀어놓고 네, 거기다 그냥, 화음을 쌓기도. 네, 네, 다른 선배님들 곡 막 틀어놓고 화음 쌓고 화음 네. 쌓고 이제 막 목 풀고 약간 막 우와, 그런. 우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흥얼거린다면 10분 동안 노래를 부른다면 네. 어떤 노래 부르고 싶어요? 제 노래를 부를까요? 아무거나 다 좋죠. 저는
효신이 형 노래. 아, 박효신 네. 씨의 네. 효신이 형 노래. 노래를 부르고 싶다. 네. 좋습니다. 나이스한 반짝이님께서는 이번 솔로 앨범 녹음하면서 솔직히 이 부분 너무 잘했다. 이런 건 너무 멋있어서 스스로에게 반했다는 거 있을까요? 물어봐 주셨는데 네. 한번 켄 씨 시원하게 플렉스 한번 가시죠. 네. 저는요. 아, 다른 곡도 되나요? 그 타이틀곡 말고. 아, 그럼요. 수록곡 중에서도 또. 저는 그 먼데이키즈 진성이 형이랑 한 그 견뎌하는 우리에게에서 뒤에 이제 초고음으로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아, 초고음. 네, 제가 또 고음이 주특기여가지고. 네, 네. 네, 그때 아 약간 잘했는데 이러면서 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또 들어보고 싶은데. 아 정말요? 짧게 가능할까요? 초고음이라 일단 돌고래들이 길을 열고 네, 있어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네, 한번 저희 가능하시다면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하. 근데 되게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아. 네, 괜찮을까요? 아유, 너무 좋아요. 아, 네. 네. 우리가 이런 거지. 네. 뚫렸다, 뚫렸다. 아, 진짜, 와, 고음 천재다, 고음 천재. 노래를 너무 많이 하고 와가지고, 목이. 네. 아니요, 완전 진짜,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비새는 거 봐. 이거 떨어지잖아요, 떨어져. 이거 봐봐. 어머, 우산. 어머, 어머.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우산은 미처 없어서 우리 지금 비를 맞으면서 그런 방송을 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와, 고음으로 천장을 뚫어주시다니. 이야,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또 진심으로 이재환님께서는 네. 너튜브에 완성 못한 블록 장난감 조립 다 했어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완성한 척만 했다면서요. 아, 네. 팬분들한테 아, 우리가 같이 만드는 거라고 떠넘기면서 급 마무리를 했다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우선 이제 I Can Do It이라고 네. 저의 이제 개인 채널인데 여기서 이제 네, 네. 약간 도전하는 아. 그런 이제 영상을 찍다가 네. 그 블럭 만드는 게 있어요. 레고 이제 조립하는 게 있는데 아, 네. 그거를 이제 하다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떤 그, 모양이었어요? 그 약간 감자튀김집 이제 막 사장님 있고 아~ 감자튀김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열 수 있는 가게예요. 오~ 네, 가게였는데 네. 너무 감튀 가게였구나. 감튀 가게. 네, 감튀 가게였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약간 페이크는 아닌데 네네. 이제 우리가 함께 만들 거다. 네,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 아~ 그 이제 댓글을 통해서. 댓글 이제 올려주신 분 중에서 좋아요가 제일 많으신 분한테 이걸 보내가지고 완성해달라고. 릴레이 블록 쌓기네. 네, 사실 떠넘겼죠. 아, 결국은 그러니까 조립을 다 못한 거잖아요, 그쵸? 네. 어디까지 완성을 했었었는데요? 거의 반도 못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떠넘기고 이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약간 이제 네, 떠넘기고. 그냥 제가 그 성공을 잘 못해요. 아. 그 I can do it 그러니까 도전인데 그거 아세요 혹시? 그 달고나 이거 하는 거 만드는 네네네. 것도 실패하고 달고나 커피? 네 그것도 아. 실패하고요. 어. 또 계란 수플레 그거 만드는 거 있었는데 아, 그 3000번 저어서 네, 계란 맞아요. 아 그것도 이제 실패해가지고 네. 네 약간 아, 그래도 도전을 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 맞습니다. 같은 사람은 그런 거 도전도 안 합니다. 네. 자, 또 개인 채널에 커버곡 영상도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로하, 가호의 시작, 네. 그리고 주현미 씨의 월악산이요. 네, 월악산. 월악산? 궁금한데 이거 혹시 한 소절 가능할까요? 네. 지금 잠시만요. 그분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아, 네, 네. 자. 월악산에 지금 저희가 등반을 하고 있습니다. 도착했어요? 아바마마 그리움을 마의 불에 심어놓고 떠나신 후리님을 너무 높게 잡았다. 좋다. 아, 노래 무조건 하면 이 곡 나오는 거예요. 아, 너무 잘하신다. 아니, 장르를 안 가리시네요 우리 켄씨가. 이때 이제 미스터트롯에 딱 붙여가지고 아, 그래서 네. 또 이 월악산을 또 커버를 하셨나봐요. 네. 이게 근데, 그 사실 이제 저희 팬분들이 엄청 좋아해 주시는 곡이에요. 제가 이제 빅스 리얼리티에 나갔을 때 네. 그 노래방 이제 아무거나 그 번호를 해가지고 나오는 곡을 부르는 미션이었어요. 아. 근데 이제 그때 월악산이 나와가지고 그때 이 노래 알고 있었어요? 아, 몰랐어요. 그래서 막 부르다가 이제 춤 막 추고 막 이랬는데
되게 좋아하셨구나. 네,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러면 이런 거 막 이렇게 게시물 올린 다음에 네. 조회수나 이런 거 신경 써요? 댓글? 네. 댓글도 이제 다 보고. 아, 다 봐요? 네. 그 좋아요랑 하트도 눌러주고. 그다음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댓글, 그 재미없는 댓글을 제가 달면은 이제 그 안 좋아요 있잖아요. 그거는요. 제가 달아놓고 네, 거기다 그 안 좋아요도 약간, 누르는구나. 네. 그러면 혹시 아 이거 진짜 와 이런 댓글을 달다니 정말 신박하다 하는 그런 또 댓글도 있어요? 기억에 남는 거? 저 그런 거 되게 웃긴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노래를 올리잖아요. 네. 커버곡을 올리면은 이제 댓글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오빠는 경마장 가면 안 되겠다. 왜요? 왜냐하면 첫 소절만 들어도 말이 안 나오니까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경마장이. 아, 경마장이 가면 안 된다. 네. 말이 안 나오니까. 네. 첫 소절만 들어도 이제 말이 안 나오니까. 네, 정말 또 그런 또 대단한 또 재미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죠. 와. 네, 되게 많았는데, 네,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그게 진짜 좀 셌어요. 근데 볼 때마다 막 되게 빵빵 터지고 그런 댓글 많죠. 네. 사랑아 재환해님께서는 SNS에 별빛 애기들이란 해시태그를 늘 빼놓지 않고 팬들에게 표현을 자주 해주는 감동쟁이 재환 오빠. 네. 오빠는 별빛한테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힘이 되는지 궁금해요 하셨는데, 아, 또 애칭이 별빛 이에요. 팬분들 애칭이 네 이제 팬 카페 이제 팬 이름이 별빛이에요. 스타라이트. 아, 그리고 네. 부를 때는 애기들 네, 이렇게 부르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물어봐 주셨는데 팬분들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기분이 좋아요? 저는 아무래도 재환아 사랑해라고 이제 해주시면은 정말 힘이 나요. 아. 네, 그래서 그날 스케줄을 하려고 이제 하기 전에 이제 가끔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창문 열고 이제 인사해주고 막 그러는데 그럴 때 재환아 사랑해 하면은 그때 좀 힘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진짜 사랑 듬뿍 먹고 꿀잠 잘 수 있죠, 그쵸? 네, 맞아요. 저희 오늘 텐션업 초대석 빅스 켄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이쯤에서 2부를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후 3부에 다시 올게요. 네. 여러분은 지금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요 듣고 계시고요. 저는 잠잘 때 베개 위에 수건을 깔아놓고 자는 감성 보컬 켄입니다. 잠잘 때 베개 위에 수건을 깔아놓는다. 이거 근데 어떻게 아셨지? 작가님 어떻게 아셨을까요? 저희 정보력 엄청나죠? 아 근데 진짜 수건이 없으면 못 자요? 저는 네. 그 솔직히 지금은 잘 자는데 1년 전까지만 해도 네. 제가 이제 숙소에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개 위에 수건이 없으면은 잠을 잘 못 잤었어요. 아, 그게 네. 약간 애착 수건 이런 건가요? 아니요. 그 약간 스케줄 엄청 늦게 끝나고 왔을 때 그냥 이제 헤어 돼 있는 상태로 자고 이럴 때가 있어가지고 제가 트러블이 나더라고요. 청결을 위해서.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맨날 깔고 잤던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습관이네요. 네. 그러면 혹시 또 새로운 습관이나 그런 거 있나요? 켄 씨만의 버릇 습관? 저는 우선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 저 손톱 뜯는 거. 아. 네, 좀 집중할 때 약간 손톱을 물어 뜯거나 네. 아니면은 좀 초조할 때. 초조할 때나. 네, 아니면은 노래를 해야 되는데 목이 안 나올 때. 그럴 때 좀 뜯는 습관이 있어요. 그렇다면 네. 좋은 습관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뭐 무대 올라가기 전에 하는 좋은 습관? 좋은 습관은 이제 최근에 생긴 건데 네. 제가 이제 올라가기 전에 그 주변에 스태프분들한테 이제 칭찬을 하고 네, 기분 좋으면 좋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칭찬을 하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게 좀 생겼어요. 선 칭찬을 하고 또 무대에 올라가면 다 같이 행복한 기분으로 하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기분 좋은 약간 모습으로 슬픈 노래여도 네, 그쵸? 올라가서 네. 되게 기분 또 좋아지는 그런 습관을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잠 이야기를 하니까 예전에 월간 윤종신 5월호 늦잠이란 노래를 부른 적이 있죠. 네, 맞아요. 마침 딱 5월이에요. 그래서 와, 벌써. 네, 늦잠 네. 한 소절 혹시 가능할까요? 네. 늦잠 되게 오랜만에 불러보는데 노래를 또 워낙 잘하셔 가지고 저희가 자꾸 아닙니다. 부탁을 드리게 돼요. 노래 부탁을.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영원히 깨고 싶지 않았어.
눈 감아야 선명했어. 너에게만 집중했어. 너의 눈 바라보면 축하의 향수 뿌려준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가사 틀렸다. 괜찮습니다. 와, 순식간에 그렇게 집중을 해버리시네요. 또 말씀하시다가도.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진짜 감성 발라드세요. 어, 정말요? 응.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어이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신 씨랑 같이 작업을 하셨는데 네. 워낙에 또 대선배님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켄 씨가 또 같이 작업해보고 싶은 선배님 있으신가요? 저는 너무 많긴 한데 이제 그 김현우 선배님도 되게 좋고요. 네. 그리고 그 김범수 선배님도 좋고 네. 또 그 크러쉬 딘 그분들도 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네, 같이 작업하면은 네,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빨리 같이 작업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너무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는요. 네. 켄 씨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첫 번째 솔로 앨범의 수록곡들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켄의 앨범 트랙 털기. 첫 번째 노래 주세요. 이번 트랙에 견뎌야 하는 우리에게 먼데이 키즈 이진성 씨와 같이 부른 듀엣곡인데요. 네. 뭘 견뎌야 하는 걸까요? 이 곡은요. 그 한 남자의 약간 서툰 그 이별에 되게 서툰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네. 약간 불쌍하다고 해야 되나?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가사를 들어보면은 네. 그 왜 뭐 헤어지는 일 이렇게 나 정말 죽도록 뭐 싫다 약간 이런 네, 그런 거라서 이별을 약간 처음 하는 그런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별을 처음 하면 정말 많은 걸 견뎌야 하죠. 그렇죠? 네, 켄 씨가 진성 씨에게 먼저 러브콜을 보냈다고 들었는데 네, 평소에 맞아요. 친분이 있으세요? 그 이제 M본부에서 하는 이제 그 가왕 이제 있잖아요. 복면을 네. 쓰고 하는 네, 네, 네. 거기서 이제 진성이 형을 보고 제가 정말 좋아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처 여쭤보고 제가 왜냐하면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좋아하고 또 존경했었어가지고 먼저 그래서, 이렇게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신분이 유지되면서 네. 제가 앨범 나온다고 형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네,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의미 있게 또 이렇게 첫 작업을 같이 했네요. 네 맞아요. 가사 중에 나 정말 죽도록 헤어지는 일 연습해봤어 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질문 드릴게요. 살면서 진짜 죽도록 연습했던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 춤이요. 춤이요? 아이돌, 네, 아이돌 할 때 네. 제가 춤을 처음 배웠어요. 아. 그래서 너무 어려웠었어가지고 춤이 네, 정말 죽도록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트랙 털어볼게요. 진심으로 갈게 진심으로 올래 너와 나의 마음이 닿도록 내가 먼저 갈게 뒤로 가지는 마 그게 다야 나머진 내가 할게 3번 트랙의 진심으로 갈게입니다. 와, 막 사랑이 샘솟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겠다. 네, 그쵸. 이런 건가요? 약간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오기만 하면 돼. 근데 진심으로. 네, 그래야 진심으로 내가 갈게. 라는 그런 막 카페 얘기도 나오고요. 네, 약간 막 향긋한 그런 뭔가 봄바람 같은. 네. 이 계절에 너무 어울리는 노래 같은데 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번 솔로 앨범 준비하면서 빅스 멤버들의 진심을 가장 크게 느꼈던 순간이라면 언제일까요? 저 사실 첫 방송 했을 때랑요. 그리고
아, 하나만 꼽자면은 저 뮤비 찍었을 때 혼자 이제 네. 솔로 앨범 내고 나서 네. 타이틀곡에 이제 뮤비를 찍었을 때 그때 멤버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났어요. 아, 그쵸. 혼자 네. 같이 하려다 혼자 하니까. 네. 자, 이제 마지막 곡 들어볼까요? 마지막 트랙 수록곡이고요. So Romantic, 빅스 라비 씨가 만든 노래네요. 네, 맞아요. 오, 라비 씨가 켄 씨를 생각하면서 만든 걸까요? 아니면 미리 작업해놨던 곡인데 켄 씨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준 노래인가요? 이때 이제 같이 작업을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생각하면서 이제 만들어준 곡이었습니다. 아, 그런 네. 곡이구나. 네. 그럼 질문 드릴게요. 나 켄에게... 나 켄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은 so romantic, so fantastic, so energetic 중에서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so 로판에틱. 어, 너무 단데. 난 다 가지고 있다. 아유,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켄의 앨범 트랙 털기였습니다. 네, 이번 앨범에서 켄 씨가 가장 많이 신경 쓴 부분이 목소리라는 인터뷰를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녹음하는데 좀 그럼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랬어요? 그쵸. 제가 수정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욕심이 생겨가지고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수록곡들 중에서 이 타이틀곡 포함해서 가장 녹음 시간이 많이 걸렸던 노래가 뭐죠? 저는... 견뎌야 하는 우리에게가 가장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랬구나. 진성이 형이랑 같이 네. 네, 노래를 하다 보니까 좀 제가 뭔가 패를 끼치면 안 되겠다. 아,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진성이 형이 이제 알려주신 대로 그 감성, 이제 그런 약간 감정이 정말 충만해야 이 약간 노래가 나온다. 아.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가지고. 근데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수정의 수정을 끝내고 이제 거의 이제 앨범 내기 전에 그거를 CD를 뭐 찍는 그 전까지도 수정을 했었어요. 아, 끝까지 붙들고 네, 놓지 않았구나. 거의 끝까지 했었어 가지고. 네, 그래서 직원분들이 약간 힘들어했던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또 그만큼 또 완성도 있는 또 앨범이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켄 씨가 스스로 생각하는 아, 내 목소리의 강점, 가장 큰 강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 사실 앳된 목소리가 그래도 좀 남아있긴 하지만 좀 다양한 목소리? 네, 저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좀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목소리가 네. 다양해서 어떤 장르도 가리지 않고 네, 그래서 다 부르는 게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약간 저도 걱정했었던 게 그러니까 분배될까 봐 그러니까 딱 이 가수는 뭐가 강점이야. 이 가수는 목소리가 다 특색이 있잖아요. 근데 네. 약간 아 특색이 너무 없나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니까 다 할 수 있다. 네, 다양한 노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완곡으로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켄 그리고 먼데이 키즈의 견뎌야 하는 우리에게.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요. 텐션 업 초대석 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고 가창력 켄님께서 네. 켄은 비트박스도 잘하는데 오랜만에 듣고 싶어요. 오, 비트박스 해요? 네, 비트박스 잘은 못하는데 자, 네, 흉내만 해. 자, 북지기 박지기 지금부터 시작한다. 켄 비트박스 시작해. 네. Oh, it's ice, lies, is peace, as genoc, a bad, blood, good,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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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와, 혼자 이거 비트도 하고 막 뭔가 그 안에 뭐 말도 있네요, 그쵸? 네, 근데 웃긴 비트박스도 있어요. 어떤 거예요? 할아버지 비트박스라고. 한번 짧게 들어볼까요? 네.
써마 비데 약간 좀 할아버지가 언제 나오나 했는데 아 할아버지가 등장하셨네. 그때 등장합니다. 어 진짜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캐니캔 이즈 소쿨 뱀님께서 평소 애교와 귀여운 모습이 강한 우리 캔님 멋진 대사와 카리스마로 우리 별빛을 놀라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하시면서 인소라고 하죠. 인터넷 소설 대사를 3개 적어주셨어요. 준비되셨을까요? 네. 그럼 저희가 에코 넣어드릴 테니까 그리고 지금 영상도 찍고 있으니까 표정까지 신경 써서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대사 갑니다. 시켜줘. 별빛의 명예 소방관. 별빛, 너 내 거 해라. 오그라들어. 와, 제가 약간 이런 건 진짜 못해요. 제가. 우리 별빛 약간, 여러분들 오늘 잠 못 드시겠네. 아 불을 질러가지고 명예 소방관이라고. 아 마음에 불 질러가지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저랑 같이 해볼까요 대사? 네. 나 좋아하지 마. 그게 뭔데? 나 좋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 건데? 오글오글. 아 재밌었어요. 저희 마지막 사연은 우리 켄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제빵지 사랑한당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10분이라도 더 보려고 기다림을 견뎌야 하는 우리에게 늘 진심으로 다가와줘서 고마워. 유성우같이 반짝이는 우리 재환아, 언제나 쏘 로맨틱한 너를 진짜 많이 사랑해. 오래오래 빅스 귀염둥이 메인보컬로 멋진 뮤지컬 배우이자 I can do it. 재환이로 지금처럼 있어줘. 내가 진심으로 갈게. 우와. 와 이렇게 공명을 다 넣어서 편지를 써주셨는데 우리 켄 씨가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이렇게 약간 이런 글을 볼 때마다 제가 힘이 정말 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 또 항상 밥 먹었냐고 그런 질문을 하는데 정말 건강하게 잘 챙겨 먹고 또 아프지 말고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이 정말 뚝뚝 묻어나는 이야기였어요. 네. 이거 저 감동이다. 진짜 지금 감동받은 표정이시거든요. 우리 켄씨가. 네. 오늘 텐션 업 초대석 앨범 노래들 뮤지컬 넘버 트로트 비트박스까지 정말 열일해준 켄씨와 네. 함께했고요. 네. 어떻게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시간이 근데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끝난 건가요? 네. 벌써 우리가 이렇게 마칠 시간이 됐어요. 저희 끝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볼륨을 높여요에 나와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활동하면서 힘내서 노래도 열심히 하는 그런 캐니가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나 누나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보이는 라디오 아니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희가 지금 영상 다 담고 있거든요. 네, 방송 후에 공개해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마지막 곡은 유성우 준비했는데요. 이 곡은 또 직접 작곡에 참여를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유성우라는 곡은 이제 제 친구들이랑 그 윤석이, 지혁이라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곡을 썼는데요. 제가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했던 게 그 저희 팬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곡을 써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항상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그 마음을 정말 잘 알아가지고 그래서 막 팬분들 이제 영상도 찾아보고 막 인사해주는 영상이랑 찾아보면서 작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정말 많은 노래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감사합니다. 첫 솔로 활동 저 한디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